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도 많이 신고 있는 한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또 편한 점도 있지만 발에 위험을 가져올 발에 병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그 발과 관련된 단어가 되겠는데요. 발이 arthritis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pod가 들어간 그 prefix 혹은 어근이 같이 들어가면요, 뭔가 발하고 관련된 경우가 말해 paddy or potty, right?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좀 전문가, 뭐 의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발, 발과 관련된 치료를 전담하는 스페셜리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뭐 발 치료 전문가, 족병 치료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발이 arthritis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deformity가 되겠는데, 우리가 form이라는 거 앞에 d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면 뭔가 형태가 변형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형이죠. The state of being deformed. 자, 기형의 상태, 변형의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noun form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볼까요? Megan Leah, a podiatrist, says that Crocs do not adequately secure the heel. 자, 족병 전문가인 메간 레아 씨는요, 말하기를 크록스, 신발 브랜드가 되겠죠. 이 크록스라는 신발이 특히 발 뒤꿈치를 안전하게 이렇게 받쳐주지 못한다. 적절하게 그거를 딱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Crocs beware. 주의하세요, 크록스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신발 편하고 뭐 편리한 걸로 되게 유명한 그런 신발 브랜드 중에 하나죠. What's the most comfortable waterproof shoe brand you can think of? 가장 편안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방수가 되는 이제 비가 오는 이런 장마철, 요즘에 이제 곧 장마도 시작이 될 텐데 그런 시기에도 편안하게 마음 놓고 신을 수 있는 신발 브랜드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Most people would probably say Crocs.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Crocs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Since Crocs footwear hit shelves in 2004, the company has sold more than 300 million pairs of shoes across 90 countries. 자, 2004년도 크록스가 처음에 이제 출시가 되어서 전시가 된 이후로 이 회사, 크록스 회사에서는요, 자그만치 90개여 개 국가에 3억 켤레의 신발을, 크록스 재화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Despite its incredible popularity, 자, 이렇게 굉장한 인기에도 불구하고요, there is a growing concern between the shoe and foot health. 그런데 이제 신발과 이 발 건강의 사이의 그 연관관계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Why is that? Many people wear Crocs for the whole day, but Dr. Megan Leah, a podiatrist, says that Crocs do not adequately secure the heel. 이라고 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냥 어떤 특별한 시간, 뭐 바닷가 여행 갈 때 이때만 아니라 그냥 계속 그거 신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하루 종일 크록스를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 앞에서 봤던 문장이죠. 메간 레아 박사, 즉 그 족병 전문가이신 발 치료 전문가인 메간 레아의 박사가 얘기하기를 크록스 신발은 이 발 뒤꿈치를 제대로 이렇게 딱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he explains, 자, 메간 박사가 계속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When the heel is unstable, toes tend to grip, which can lead to tendonitis. 자, 만약에 이 발 뒤꿈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발가락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균형을 또는 다니는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움츠러든다는 거죠. 발가락들이 이렇게 힘을 주게 되는데요. 웅크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건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낮는다고 합니다. Worsening of toe deformities, nail problems, corn and calluses. 자, 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발의 변형, 발가락의 변형, 그리고 이제 발톱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혹은 티눈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굳은 살 이러한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But because Crocs are worn by so many people, Leia suggests to wear them in short spurts like while walking on the beach.
그러면 절대로 크록스를 신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No, I don't think so.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편안하게 신고 다니는데요. 박사의 이제 제안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또 whole day 이렇게 신기보다는 예를 들면 해변가에서 이렇게 물이 잘 빠지잖아요. 크록스 신발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그러한 단기적인 차원에서 크록스 신발을 신을 것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네. 자, 어떤 신발이든 그렇죠. 뭔가 장단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하루 종일 신는 거는 조금 주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